I'm in a hurry. I've got a very important phone call to make.지금은 오전 9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이고요. 저는 아침밥으로 마차 라떼 그리고 아이비 크래커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뷰티 브랜드 촬영을 가고요. 촬영하는 현장을 제가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담을 수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찍어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헤어를 샵에서 받고 그 다음에 촬영장으로 가거든요. 샤워만 빠르게 하고 가면 됩니다.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촬영을 다 마치고 방금 막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 모쪼록 영상이 잘 나왔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번 촬영도 무사히 끝! 뜨거워.
트러플. 근데 내가 또 트러플은 사야 돼. 트러플 거기 있네. 어, 죽었어. 그리고 이거 핫케이크도 맛있대요. 우유만 타가지고 하면 되나? 지금 절제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드셔 보셨나요? 그거 뭐 다른 맛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얇은 크레페 느낌. 맞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짭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고 플레인 드세요, 여러분들. 검은색? 이거 약간 그 도서관 짝사랑녀 시점 이렇게 이거를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통도 진짜 귀여워. 이거 소스통 이거 세트로 괜찮다. 이거 약간 소주 잔이 되겠다. 평소에 술을 즐겨 드시나요? 어저께 와인 반잔 마시고 못 마시겠어서 다 남겼어요. 구매?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 럭키드로 이벤트 할 수 있죠. 몇 번 돌려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어? 두 개가 집혔는데 뭘 하나를 고를까? 여보세요. 아, 어머. 뭐요? 보세요. 아, 커피 앤 베이커리. 야, 나이스. 그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베이커리요. 저는 지금 행사 끝나고, 그리고 주신 선물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이런 식료품점과 콜라보 하는 것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귀 패턴? 선글라스도 좋아할 것 같긴 하거든? 이거 괜찮아요. 된장수만 먹을 거지? 먹어야 된대. 맛있더라. 되게 부드럽다. 화덕갈비보다 갈비는 맛있다. 맛있네. 아우, 기분 좋아. 좀 늘어난 거. 어제 맨날 5개 시켜 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어제 괴로웠어. 행복한 거지, 이거는. 괴로워.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벤지 맛있네. 벤지 우레찌. 사실 제가 종종 보는 해외 유튜버 분들이 아침에 마차 가루를 많이 타서 마시더라고요. 한번 저도 먹어보려고 이 제품을 주문을 해봤어요. 요거는 제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2000 아카이브에서 보내준 제품들이네요. 요거는 타이즈인 것 같고, 요런 컬러 패턴.
이네요. 빠밤. 이거는 티셔츠. 요거는 제가 흰색 컬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블랙 컬러를 보내줬어요. 이게 되게 재질이 부들부들하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땀이 차도 금방 잘 마르는 재질이고 주름도 잘 안 가가지고 좋습니다. 이거는 보아하니 아마 뉴 컬렉션 제품 같아요. 오, 귀엽다. 약간 요렇게 가슴선 쪽에 트임 절개가 되어 있고. 감사합니다.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빠봉. MMLG. 따란. 애플 그린 컬러의 티셔츠예요. 요거는 제가 시딩으로 받은 제품이고, 요거를 입은 모습은 저의 인스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하나 있는데, 아로마티카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아로마티카의 바디 오일. 오, 요런 되게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괄사예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괄사 제품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아로마티카에서 바디 오일과 괄사 세트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한번 이 김에 사용을 해보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티카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제가 한 섬 더 캐시미어랑 그리고 먼치슨 구디스 콜라보 행사장에 가서 받아온 선물인데요.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행사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트러플 파스타 면인데요. 링기니예요. 크래커예요. 요거는 토마토랑 바질 플레이버의 크래커네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제가 어저께 좀 하나를 먹었답니다. 블랙 올리브 파테인데요. 요렇게 조그맣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요런 크래커에 얹어서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로 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되게 블랙 올리브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조금 꾸덕하게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나 좀 먹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껌 같아요. 우와! 오! 이렇게 바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보틀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그냥 빈 보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캐러멜. 그래서 그냥 빈 통인 줄 알고 이거 뭔가 물통으로 쓰거나 약간 화병 같은 걸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안에 또 이렇게 달다구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너무 좋아요. 선물 언박싱 끝!
오늘 저의 저녁밥으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뒤로 여기 그아리 분들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 대학이 한 10년이에요 여기 교수들은 7년에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예요. 이제 저녁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잠깐 커피를 마시러 밖에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어요. 오늘은 제가 그 언패킹 할 때 보여드린 요 MMLG 티셔츠 입었고요. 이런 쨍한 그린 컬러는 또 되게 오랜만? 거의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바지는 요거를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를 갈 거고요. 카페에 가서 봐요. 까눌레. 제가 까눌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까눌레보다 커피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 맛집.